안녕하십니까. 네. 예. 많이 오셨네요. 요 앞까지 역사 강의를 지난주까지 하신 거죠? 네. 예, 역사. 역사. 예. 역사는 재밌는데, 역사 철학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역사 철학 강의는 요즘은 대학에서 철학과에서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계실 때는 했긴 했고 20세기에는 했던 것 같아요. 20세기. 근데 21세기, 20세기 후반부 마지막에도 역사 철학 강의가 이제 대학의 철학 학부에서 조세히 사라졌고 21세기 들어서는 아마 현재 역사 철학 과목이 없는 뭐 철학과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철학과가 한 10개 가까이 있었는데 대학에 부산대 하나 빼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름을 다 바꾸고 무슨 뭐 문화기획이 뭐 하여튼 정체법 이름을 바꾸거나 좀 나은 거는 역사 철학을 합쳐서 발을 하나 만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철학과 있는 것도 역사 철학 강의를 전공 강의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철학이 굉장히 거대 단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역사 철학이라는 게 두 가지 칼라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 하는 역사 방법론, 역사학의 학문적 방법을 반성하는 작업으로서의 역사 철학이 하나 있고 그건 우리가 사실은 분석적 역사 철학 이렇게 제가 부르겠지만 역사 방법론이죠. 똑같이 과학 철학이라고 들어보시면 이제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이 뭐냐면 과학자가 과학적인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과학자의 방법론, 과학자의 개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과학 철학이거든요. 그럼 역사 철학도 동일하게 역사 방법론의 성격을 가진 역사 철학이 일부 있지만 원래 본연의 역사 철학은 그게 아니라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거시적인 거대 난문이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대 난문들이 다 약화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들 보기에는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귀신 신하라고 하는 소리 비슷합니다. 제가 전문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역사철학 강의가 거의 없어졌고 제가 한 10년도 더 넘, 한 20, 거의 20년? 20년은 아니겠죠. 내년에 이제 한 15년 정도 전에 한 13-14년 전에 저기 경복궁 철학 아카데미라고 일반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 아카데미에서 역사 철학 강의를 한번 딱 하고 그 찍은 걸 이제 아트스타디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뒤로는 저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우리 성천에서 딴 데서도 역사 철학 강의 하자는 게 한 분도 있는데 이제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 강의를 개설을 하신 사람으로 굉장히 대담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이제 역사 강의가 미끼 상품이 됐는지, 역사 강의가 미끼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 또 세대 때는 역사 철학이라는 것을 비교적 자주 또 들으시고 접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 철학은 거대 담론이고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논이고 이런 논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더군다나 당장 내 눈앞이 이익이 뭔가를 따지는 현대의 지금 현실의 실용적인 분위기에서는 역사 철학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약해진 역사 철학의 길을 살려서 도대체 역사 철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를 여섯 번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제가 늘 어렵지 않게 정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은 부시려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항상 첫 번째 저를 때려보셨다가 그래도 어려우면 손 들고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때려보실 때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때려보고 이런 분위기면 제가 또 자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 철학이란 무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충 여섯 번의 얘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역사 철학이 뭡니까? 역사란 뭐냐? 역사가와 역사 철학의 차이가 뭐냐? 역사가와 역사 철학자의 차이가 뭐냐? 역사 철학이 뭐 하는 거냐? 역사 철학은 어떻게 나뉘냐? 이런 이제 전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 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참고문헌 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참고문헌 제가 오늘은 소개를 안 드리는 게 역사 철학 이름에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판제가 잘 못 구합니다. 아무나 잘 안 사 보니까. 도서관 가서 보셔야 되는데, 칼라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권을 딱 소개해 드리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역사 철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 철학의 역사를 살피는 방식. 역사 철학의 역사.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이런 역사 철학이 있었고, 중세에는 이랬고, 근대는 이랬고, 현대는 이랬고, 이제 역사 철학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역사 철학의 역사를 살피는 방식이 한 가지고, 그럼 어떤 대상을 살피건 역사적인 접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하나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철학적인 접근답게 역사 철학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 철학이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요한 문제를 문제별로 따져보는 것이 두 번째 접근이죠. 아마 역사 철학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도 보시면 역사 철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과 역사 철학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는 스타일을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만 하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그 두 개를 병용할 겁니다. 애매한 이제 중간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역사 철학의 역사를 다루는 책을 축약해서 그래서 고대 중세 역사 철학. 물론 이제 저 고대 중세에다가 역사 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거든요. 고대 인류 플라톤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사실은 철학자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역사의식 고대는 또 심지어는 성서에 있는 역사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관, 역사의식의 차원이지 엄밀한 철학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를 보는 어떤 깊이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고대, 중세는 또 이제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등장하니까 그것도 철학이냐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고중세의 역사 철학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근대 이후에 가장 역사 철학이 최고의 흥행을 이뤘던 때는 개봉주의 시대 이후입니다. 17, 8, 9세기 또 17, 8세기 19세기 낭만주의 20세기 초까지 그때가 역사 철학이 가장 흥행을 이뤘던 것이고 또 20세기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사 철학이 한때 흥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언제 돌아보냐면 과거를 언제 돌아보십니까? 뭐. 정신없이 지금 뭐 일이 잘 될 때 과거 안 돌아보잖아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냥 현실에 몰입돼 있는 거죠. 일이 잘 되고 앞에 뭐 전망이 밝고 이럴 때 굳이 과거를 안 돌아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고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과거를 줘도 왜 지금 이럴까?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뭔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과거 돌아볼 틈이 없죠. 저는 요새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없지만 큰 문제 없기 때문에 퇴임할 날만 기다리면서 퇴임할 때까지 계약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앞에 막 문제가 생기면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기다가 뭐 파시즘의 경험도 겪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세계사적 격동기에 있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이고 19세기는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과정 속에 또 첨예한 부작용들이 생각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20세기의 역사 철학이 굉장히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게 또 강했던 부분이고 흥행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때까지 이르는 근대 이후의 현대까지의 역사 철학. 두 번은 이제 역사 철학의 역사를 다룰 거고요. 나머지 세 번은 이제 역사 철학이 다루는 쟁점 중에 일종의 메이저 쟁점, 가장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의 내용을 뭐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떻게 대립되고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역시 그동안의 역사 철학이 갖고 있던 가장 주요 쟁점은 역사는 어떻게 지정되느냐, 역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거시적인 관점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역사는 법칙에 따라 과정 진행되는 법칙주의적인 접근이 있고 법칙, 역사에는 법칙이 있고 마치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법칙대로 굴러가듯이 역사에도 역사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 관철되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고 역사 과정에서 법칙을 추출해서 법칙을 제시하려는 역사 철학적인 접근이 있는가면 역사 따라서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 과정 자체가 법칙에 흘러가지는 않지만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는 가겠지만 역사는 궁극적으로 방향을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실현되는 게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죠. 두 개가 때로는 겹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 법칙을 주장하는 입장과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두 개. 이건 다 역사의 어떤 필연성을 얘기하는 쪽이라면 무슨 소리냐? 역사의 법칙이 어디냐? 자연하고 다르다. 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역사의 목적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역사를 구원사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그 종말은 뭡니까? 나쁜 걸 다 없애고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그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입장은 역사의 법칙이 어딨고 목적이 어딨고 역사는 인간이 선택하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간이 선택하기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간이 선택하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인간의 선택이다. 인간이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역사 철학에서 입장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걸 2주에 걸쳐서 역사 법칙을 주장하는 쪽, 역사에서의 목적을 주장하는 쪽, 아니 인간의 선택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미리 정해진 법칙이나 목적은 없다라고 보는 쪽, 또 세 이쪽의 패러다임을 이제 살피는 게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으면 6번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하려면 힘든데. 그래서 마지막은 역사 철학 또 하나의 개념. 역사를 누가 변화시키냐. 역사 발전의 역사 진행의 주체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엘리트냐 대중이냐.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는 입장에서 역사 철학의 쟁점. 그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변화되어 가냐. 어떻게는 역사라는 건 쭉 마치 진화, 이볼루션, 쭉 개혁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게 역사냐 아니면 혁명처럼 그런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들이 역사를 발전시켜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변화시키냐는 엘리트냐 대중이냐 이런 쟁점이고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혁명이 역사 발전의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냐 혁명이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한 시간 묶어서
그래서 여섯 번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송천재단에서 전에는 매주 제가 이제 수업 오기 직전에 눈 비비고 준비해서 오면 됐는데,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그래서 6회분 강의록을 미리 제출했어요. 이게 6회분 단가요, 지금. 이게 미리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밤늦게 겨우 제출했습니다. 갔다 가면 여의도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또 중간에 좀 보충할 게 있으면 PPT가 조금씩 보충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대충 전체의 얘기가 이렇게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시간.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책을 읽는 강의를 했지만, 책을 읽는 강의는 책을 직접 보시면 되니까, 강사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외쳐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PPT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기록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강사 책임도 큰데, 역사 철학이 뭐냐? 라는 얘기부터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역사,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죠. 일어났던 사건의 전체를 역사라고 부르죠. 일어났던 사건의 전체를. 고구려의 역사 그러면, 뭐 신라의 역사 그러면 신라를 창한 사람부터 그 다음 왕, 주로 왕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조선의 역사 그러면 이성계가 위안도 해군을 해가지고 왕이 되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걸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기록해 놓은 걸. 그래서 거기다 뭐 역사책 그러지만 기록해 놓은 걸.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니까.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역사, 기록하는 역사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우리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죠.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존재로서의 역사,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역사를 지금 다시 반추하면서 기록하고 서술하고 얘기하는 얘기로서의 역사가 있는 거죠. 두 개념 중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역사 철학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역사학의 방법론을 따지는 역사 철학은 어디에 주목하냐? 기록하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시적인 역사 철학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속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쪽에 더 주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쨌든 역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영어는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은데 독일어로 보면, 독일어에서 역사 철학, 독일어권 역사 철학자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이건 영어와 비슷하잖아요. 히스토리. 게슈히스테. 독일어로 게슈엔이라는 게 해프닝, 일어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과거 인간 행위의 종체를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를.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의 실제적인 과정, 팩트를. 그게 이제 사건으로서의 역사,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 게슈히스테 거예요. 게슈히스테가 발생한다, 우연히 일어난다 같은 의미를 지닌 독일어 단어 게슈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 실제로 발생했던 것, 정확히 발생하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난 것, 또는 누군가가 실제로 겪은 것, 이게 이제 역사의 의미죠. 그래서 어떤 미국 역사학자나 역사의 출발은 기억이다. 기억. 뭘 기억합니까? 상상이 아니고, 역사는 상상이 아니고 기억이다. 소설은 기억입니까? 상상입니까? 소설은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출발은 토대는 기억이다. 따라서 역사를 말살 하려는 것은 기억을 말살 하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건을 재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우리가 쓰는 역사 기록 중간에 있는데,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날라서 가버려서 더 이상 없으니까 결국 그 사건으로서 역사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중간에 좀 할 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 몸소 겪은 거. 그리고 사실은 겪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은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을 쓸 때 또 한 가지 용법은 그 기억에 대해 또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이야기나 설명, 우리가 서술하는 거,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사유의 과정, 역사 의식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독일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영어 같은 스토리가 들어오잖아. 요즘 또 페미니즘이 강해지면서 저걸 또 히즈 스토리 아니냐, 실제로. 남자 중심, 허 스토리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또 생태론자는 왜 저 희나 허나 사람만 기록하냐? 응? 그러니까 저 자연 전체를 역사의 주체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소리 큰 사람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히스토리의 어원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탐문하다, 관찰하다,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그냥 기억에 떠올린 거를 적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이 뭐였지 탐문하고 찾아보고 사료를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실제 사건을 지나간 사건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건의 흔적들을 찾아서 사건을 떠올려보고 추구하고 탐구하고 이게 어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에 관한 기술,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앞에가 사건 자체로서의 역사라면 그게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역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식, 또 경험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고 설명하기에 기록한 그래서 결국 역사 철학이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나중에 얘기할 분석적 역사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걸 탐구하고 기록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지? 어떻게 기록해야 제대로 기록하는 거지? 하는 역사학 자체에 대한 철학의 요소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시적인 역사 철학은 뭐냐면 실제 역사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 역사 과정 밑에 놓여있는 역사 법칙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역사 과정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쪽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게 19세기까지는 경험적 지식이 당연히 경험 탐구하고 경험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경험적 주체의 사적인 인식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네가 경험한 것에 불과한 거다라고 역사의 보편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역사 서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었던 지나간 사건들의 종체 앞에 말한 계시 시대보다는 인간 주관이 파악한 것,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따라서 있었던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있었던 사건은 하나의 사건, 한 번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역사 기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영화 중에 그런 구성의 영화들이 있죠. 옛날에 펄픽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사건을 놓고 등장인물 각각의 시각에서 스토리를 평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A, B, C, D가 있어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처음에는 A 입장에서 그 X라는 사건을 겪은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B의 입장에서 그 X라는 사건을 겪은 스토리가 쫙 나와요. 이걸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역사도 비슷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X라는 사건은 한번 있었고 하나지만 결국 기술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히스토리의 측면이고 역사의 역사 기술의 필연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이 다르고
이해하고 해석한 게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라는 개념이 그렇다면 역사의식이라는 말도 많이 쓰여요. 역사의식이라는 게 역사 철학이 다루는 주요 내용이고 역사의식,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철학과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의식, 역사가가 전문 역사가도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선생님들 중에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다고 치면 누구나 역사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혹시 또 과거의 중요한 한국사의 사건에 대한 비망록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기록하면 일종의 역사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술과 관련된 역사적인 게 뭐냐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 중에 내가 이걸 특별히 기록해야 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기를 써도 하루 사건을 시간대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시리에 50g에다가 우유 뭐 100ml 타서 뭐 이렇게 기록 안 하잖아요. 하루의 사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기록합니다. 역사가도 과거의 사건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 선택되는 게 역사적인 겁니다. The historical. 그러니까 과거 사건 전체가 아니고 역사가가 선택해서 그래야 이 역사를 서술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게 역사적인 거냐에 대한 의식이. 그래서 역사는 결국 그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곳에서만 논의될 수 있고 자신의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 이 의식이란 건 역사의식을 갖고 보는 사람만이 역사적으로 살 수 있고 역사적으로 산다는 건 의미 있게 산다는 얘기겠죠. 살 수 있고 따라서 역사는 그냥 대상적으로 객관적 과정, 지나간 사건의 전체 이렇게 정의될 수 없다. 기억되고 규명 기억으로 만들고 규명되면 이해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역사라는 건 그건 결국 역사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현재화를 통해 존재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 E.H. 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요? 한때 한국 대학의 빅도서 역사란 무엇인가 책도 제가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할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맨날 물어봅니다. 집에 책 찾아보면 다 있다고. 어떤 집은 두 권씩 있다고. 찾다가 또 있네 이랬다고. 왜냐면 그게 팔린 책 수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수가 제일 작은 책이에요. 한국에서 책 중에서. 여기서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시면 정의나 보시면 한 권은 있을 거예요. 잘 찾으시면 한 두세 권 나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뭐 식구들 중에 아버님 한 권 사시고 어머님 한 권 사시고 애 한 권 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예측한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 저희 시대 때부터 저희 후배들까지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한국 대학생들한테 산 사람 숫자 대 끝까지 읽은 사람 숫자가 적은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여기 나와 예측한 저 역사란 무엇인가 한 권씩 다 꽂아놓고 전 꼭 읽어야 될 책 이러면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워낙 읽고 싶은 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사, 지구사와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구별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요즘 역사적 접근에 따르면 자연사, 지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사, 지구사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소실될 수 있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 포커싱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른바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한다. 그거는 특정한 순수한 건 있을 수가 없고 설사 순수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특정한 관심, 파악 방식적 역사의식이죠. 에 의해서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사료의 단계지 저걸로는 히스토리, 역사 서술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의식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역사의식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역사가 흐름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역사의식 자체가 바뀌잖아요. 이게 상당히 곤란한 게 이게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의식 자체가 역사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 철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교 철학도 왜 어렵냐면 종교 철학. 종교 철학 강의도 가끔 하는데
제가 오늘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종교철학 강의하다가 분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신학생들한테. 근데 종교철학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 종교를 믿으면 종교철학이라는, 철학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완성적이고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특히 반성적으로 담겨야 되는데,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의 커미트먼트, 집중해야 되죠. 그 속에 몸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반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종교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종교의 본질에 도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종교의 본질은 체험입니다. 종교 체험. 그리고 그 종교 체험이 표현된 게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게 faith라는 건 결국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관적인.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그 종교 안에서 종교 체험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종교의 본질을 도달하는데, 그러면 객관적이고 반성적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 종교 철학이 가진 탐구의 난점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쓴 종교 철학 책은 여러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거 전혀 없이 또 종교에 대해 얘기하려면 종교의 본질에 접근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역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를 기술하고 역사에 접근할 텐데, 역사의식 자체가 그 시대의 역사에 의해 규정되고 그 시대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면 또 바뀌고 하니까, 따라서 어떤 역사서술 혹은 어떤 역사의식이 올바르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역사 철학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학적 차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논의에 따르면 여러 가지 성격 규명의 어려움이 있는데, 역사 철학이 대상이 역사 자체, 계시 시스템이냐, 아니면 즉 사건의 진행이냐, 역사 기술, 역사를 구현하는 의식 형태, 역사가 역사 의식 및 역사 기술과 관련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철학이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같은 내용인데, 역사 기술과는 다른 차원에서 역사에 대한, 역사 기술은 역사가가 하는, 역사에서 하는 거죠. 역사라는 분야에서. 그럼 철학이라면 역사라는 분야에서 역사에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는, 따라서 역사가가 하는 역사의 작업, 사가의 작업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게 역사 철학이냐, 철학이니까. 아니면 역사 기술에 대한 메타이론, 역사 기술이 제대로 되고 있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역사 기술이, 역사가의 작업이 역사를 A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역사를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역사 철학이냐, 아니면 역사가가 역사적 기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반성적 작업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결국 역사 철학이 둘로 갈라지는데, 밑에서 보면요. 비판적 역사 철학과 사변적 역사 철학으로 구분되는데, 비판적 역사 철학이 뭐냐면, 역사 방법. 뭐냐면, 역사 철학의 대상은 역사 기술이다. 역사가 역사 작업 제대로 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비판적 혹은 분석적 역사 철학이 있다는 건 없습니다. 비판적 역사 철학, 분석적 역사 철학, 비슷한 얘기인데, 역사가의 역사 기술을 따져서 역사 기술에 대한 메타이론, 역사 기술을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냐, 역사가의 방법이 제대로 되냐를 따지는 반성적인 이론인가, 아니면 그게 이제 비판적 혹은 분석적 역사 철학이라고 하면 역사 방법은 역사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역사가 보는 것은 개별 사건을 보지만 그와는 달리 역사 밑을 근본적으로 관통하는 법칙, 역사 전체가 근본적으로 그 향해가는 목적,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그러니까 역사 기술과는 다른 차원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 전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사변적 역사처럼 역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이죠. 여러 선생님들이 역사 철학도 올리는 중요한 역사 철학자들 대체로 사변적 역사처럼. 사변적이란 말이 스피큘레이션이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사변적 그러면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귀신 신라 까먹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사변전. 근데 사변이란 말이 서양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보고 있으면 사변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생각하고 따지고 그 통찰을 가져야 사변적이잖아요. 그래서 speculation, 그 사변이란 말의 서양 전통의 정의는 우리가 intuition이죠. intuition, 직관. intuition이 뭡니까? 뚫고 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경험에서 보는데 경험한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대상의 본질, 대상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사변이란 말이에요. 영어에도 speculation 그러면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생각은 보다 더 숙고하고 생각해서 왜 보통 생각보다 더 숙고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이 보는 정도 알려면 숙고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숙고하고 고민하는 게 speculation,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변이란 말 나쁜 의미를 갖게 된 건 20세기 분석 철학이 발전되면서 영미권 경향입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영미권에서는 유아 헤겔리아 그러면 너 귀신 신화라고 한 귀신 신화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뜻이 이게 부정적인 건데 사실은 사변적 역사처럼 뭐냐면 결국 역사 눈에 보이는 건 개별 사건만 보인 거잖아요. 눈에 보인 차원을 넘어서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 역사 전체가 갖고 있는 방향이 뭐냐 이런 걸 탐구했기 때문에 이름을 사변적 역사처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 그러니까 앞에 말한 사건의 진행 자체를 보는 것이 사변적 역사철학이고 역사 기술을 염두에 두는 것이 비판적 역사철학이고 사건의 진행을 볼 때 역사 기술이 접근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게 사변적 역사철학이고 아니 역사 기술이 제대로 되고 있냐 따지는 게 비판적 역사철학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 철학의 대상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변해서 18, 19세기에는 사변적 역사 철학이 아주 역사 철학의 주류였는데 20세기 와서는 그게 약화되고 20세기 중후반으로 오면 역사 철학 그러면 이제 역사 방법론이 지금은 주로 많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거는 18세기에도 있었고요. 따라서 뭐가 역사냐 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따라 문화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고 따라서 역사 자체도 역사적입니다. 특정 시기에 발생, 소멸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 역사의 출현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때 역사라는 건 이제 기록된 것, 실제 사건 둘 다 해당됩니다. 이때 역사는 인간의 역사건, 인간의 역사 출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고 기록하는 것 자체도 역사의 역량을 받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고 그 점에서 이제 역사 철학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연과학과 관련해서 자연철학,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철학, 과학철학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그게 자연과학과 관련된 그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철학이 갖는 게 일종의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에 대한 자연철학은 사변적 역사철학의 관계가 비슷하고 자연과학에 대한 과학철학은 비판적 역사철학에 대한 관계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과학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학문의 문화 과정을 보면 근대 말 이전에는 근대 이전에는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철학 이꼴 학문이었어요. 세계란 건 뭐냐? 자연과 사회와 인간, 이때는 인간의 정신. 이게 이제 세계를 이루는 거죠. 자연과 사회와 인간 정신. 그게 세계라고 부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80년대 대학생들이 많이 읽던 책 중에는 지훈 철학책에 세계가 뭔지를 보여주는 세계의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장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턴의 사과. 뭘 상징합니까? 자연법칙을 상징합니다. 만물의 법칙을. 툭 떨어지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농약을 쳤을까 안 쳤을까 닦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껍질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만유 법칙이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 물론 아무 생각 없다가 그거 못 발견한 게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회를 상징하는 사람은 빌헤름 텔의 사과. 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잖아.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이 작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아, 한 공국이 다른 공국을 침입해서 식민지로 이런 사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를 좀 상징하는 사과는 뭐냐? 아담의 사과. 아담의 애덤스 애플. 아담의 사과. 뭐냐면 아담 이브가 사과를 따먹고 친히 따먹지막을 했는데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러. 그러니까 결국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능력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인 능력, 결국 자의식인데 그게 이제 자기를 돌아볼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인간 정신을 상징하고 그래서 사과 세계에 의한데 재미있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가 아주 빨리 잡으면 14세기 좀 늦게 잡아도 한 16세기부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성공을 하죠. 처음에 그 철학이 다 다른데 맨 처음에 자연과학이 성공합니다. 자연과학. 자연과학.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이렇게 하면서 자연과학이 성공을 하죠. 그 성공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접근 방법이죠. 관찰과 경험의 기반. 하나는 양화시키는 수학을 통해서 양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근대 자연과학의 실증적 방법을 정당화했던 게 근대 철학의 경험론자들이고, 양화시키는 수학적 방법에 그 정당화했던 게 함드론자들이고 철학적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과학이 자연과학이 성립하면서 자연은 이제 과학의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자연과학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사회에 대한 탐구도 자연과학이 성공한 그 두 가지 비결 실증적 방법과 양화시키는 비결을 사회에도 적용하면 사회에도 과학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회과학이 성립한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오기스 공트의 실증주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까지 해서 사회과학이 성립하죠. 그 사회도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철학은 이제 뭐만 붙잡고 있냐? 인간의 정신만은 철학이 다를까 이러고 있는데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야, 똑같은 방법으로 탐구해보자. 19세기 말부터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리학이 등장해서 인간의 정신도 과학의 대상으로 가버리죠. 그 심리학의 초기 이름이 뭐냐면 유럽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신물리학입니다. 정신물리학. 인간의 정신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결국 실증적이고 양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저렇게 되니까 20세기 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학의 정체성 위기라는 게 생겨요. 철학의 아이덴티티 위기. 왜? 철학이 그동안은 자연, 사회, 인간은 다 다뤘는데 과학이 다 뺏어가니까 철학이 이제 대상이 없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철학자는 뭐 해야 되냐? 종체는 할 일이 없어요. 철학은 뭐 하는 거냐는 철학의 아이덴티티 위기가 20세기 초에 생기는 거죠. 요 위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20세기에 답을 막 내놓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답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도 그 답입니다. 철학은 이제 자연, 사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인간을 신경 쓰는데 그것도 인간 정신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개인의 삶이 철학의 문제다. 철학은 실존 철학이다. 그다음에 철학은 인간론이다.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난 인간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탐구하고 고민하는 게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본질을 탐구하잖아요. 본질은 과학에서 뭐로 표현됩니까? 법칙으로. 본질이란 말은 뭐 개별 현상이나 사물이 본질이 같다는 건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물들, 물은 100도씨에서 그런다. 물의 본질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느 시대에 누리건. 그래서 과학은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법칙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질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왜? 같은 인간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 살아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근본적으로 다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이 중요한 존재.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에게. 응? 그 실존 철학이 과학은 본질을 탐구하지만 인간은 철학은 실존에 주목한다. 하나의 답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철학 쪽 관련된 답은 누구냐면 비트겐슈타인 얘기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냐면, 이런 답을 내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는 이제 과학이 탐구한다. 오케이. 네? 세계는 과학이 탐구하는데, 그러면은 철학자는 할 일이 없어졌냐.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철학자는 과학을 대상으로 탐구하면 됩니다. 과학이 세계를 제대로 탐구하는지를 반성하고 따지는 게 철학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옛날에는 철학이라는 엄마가 세계라는 아들을 직접 돌봤는데,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갑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아들 누가 돌봅니까, 이제? 앞에 주고 빨리 며느리가 돌보죠. 그러면 시엄마는 할 일이 없어집니까? 새로운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는 일을 감시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옛날에는 세계라는 아들을 직접 탐구했는데, 이제 세계라는 아들은 과학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걔가 다 해요. 그럼 철학이라는 엄마는 이제 할 일이 없냐?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는지를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이 세대를 제대로 탐구하는지 메타 학문이 돼요. 메타라는 게 뭐 뒤잖아요. 과학 뒤에서 과학이 제대로 하냐?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쓰고 있냐?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개념을 쓰고 있냐라고 과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철학의 의미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내린 답이 뭐냐면 철학은 언어 분석이다. 언어 분석. 왜 언어 분석이냐? 이 언어가 처음에는 일상 언어가 아니고 과학은 세계에 대한 언어 체계입니다. 과학은 언어로 이루어져요. 생물학이라는 건 생물학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져요. 말로 생물학. 생물학에 쓰는 말들은 뭐에 대한 겁니까? 살아있는 것들의 얘기를 살아있는 것들의 모습을 말로 담아내는 거죠. 생명이 어떤 현상인지를 말로 담아내는 게 생물학이잖아요. 경제학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물건 만들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말로 잘 서술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 체계다. 그래서 언어 분석은 일상 언어가 아니고 결국 과학의 언어를 분석하는 게 철학의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이 정체성 위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이제 과학 철학은 나온 거냐, 결국. 철학은 과학 철학, 여기서. 철학은 과학 철학이다. 과학을 대상으로 과학의 언어를 분석하고, 과학. 예를 들면, 귀납법. 과학자들 귀납법을 쓰잖아요, 귀납법. 귀납법을 제대로 쓰고 있냐. 왜냐면, 귀납법을 만일에, 제가 만일에, 이번 역사 철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추출해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줄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지? A, B, C네. 그럼 요줄도 마찬가지냐? 벌써 달라지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죠. 이런 매거에 의한 귀납을 해가지고는요. 귀납법이라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귀납법도 귀납하기 위한 테크닉들이 있어야 돼요. 테크닉들이. 그래서 그 미리 19세기에 그런 테크닉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의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웃풋에도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다. 인풋에 A, B, C 넣으니까 아웃풋에 A, B, C가 나왔어요. A는 그만두고 B, D 했더니 또 A는 그대로 있고 B, D가 나왔어요. B도 없어요. A에 C, D 했더니 여기 A에 C, D가 나왔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이건 이로부터 뭘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Small A와 Large A가 규칙적 연관이 있다는 그 집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귀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일치법, 일치한 요소 차이. 혹은 거꾸로 ABC 하니까 ABC가 나왔는데 A를 빼요. A를 빼니까 결과에서 라지 A가 빠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끄집어낼 거냐. 역시 small a와 large a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차이법, 차이법. 그 외에 한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따지고 하는 게 과학철학. 다음에 자연철학은 뭐냐면, 자연철학이라는 입장은, 그러면 뉴튼의 프린키피아 책이, 제목에 자연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철학은 뭐냐면, 과학의 방법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의 실제적 과정을 연구하고, 자연 전체에 대한 관점, 우주론을 만들고, 자연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자연철학이라면, 사변적 작업이죠. 실제로 자연 구체적인 걸 보는데, 과학철학은 과학적 사유의 과정을 반성하고 과학자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검토하기 과학철학이잖아요. 그럼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철학은 자연과학도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철학도 자연을 탐구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 자연철학은 총체적인 걸 뭔가 보려고 하고 근데 과학철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데 과학철학은 자연 자체를 탐구하지는 않고 자연 철학이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게 과학 철학이라는 거죠. 역사에서도 비판적 역사 철학은 과학 철학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역사학이 탐구하는데 역사학이 제대로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게 이제 역사학의 역사 방법, 역사학의 철학. 이게 이제 비판적 역사 철학, 혹은 분석적 역사 철학이고 역사 자체에 접근하는데 역사 기술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또는 일관하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변적 역사철학이고 그래서 자연과학 관련된 자연철학과 과학철학 작업의 차이와 역사철학에서의 사변적 역사철학과 비판적 역사철학의 차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류로 삼아서 논의할 내용은 사변적 역사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우리가 안 할 거니까 저 비판적 역사 철학이 어떤 걸 다룬다는 얘기는 오늘 후반부에 하고 지금 그리고 또 역사학의 방법을 하려면 또 그 재료를 해야 되지만 바꾸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역사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역사학자와 역사 철학자가 다르다. 역사학자는 특수한 사건과 다른 특수한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그거를 또는 역사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이 저 사건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에 어떤 사람이 왕비를 쫓아낸 사건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이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역사학자라면 역사철학자는 역사 초월적 관점 왜 역사 초월적이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걸 따지려고 하고 역사의 의도와 목적 역사 과정의 총체적 진행이 가진 의미를 역사 바깥에서 역사 전체를 보려면 역사 밖으로 나와야 되지만 제기하려는 차이가 있다. 특수 개별적인 것에 주목한다면 전체 총체에 주목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철학자 얘기는 귀신 신호라까 목소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자, 그까지가 이제 역사 철학이 뭐냐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후반부는 우리가 앞으로 살필 것은 사변적 역사 철학에 대한 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 철학에 대한 논의에서 비판적 역사 철학, 역사학의 철학이 어떤 걸 다루는 얘기를 송두리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후반부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변적 역사 철학 얘기를 넘어갈 건데요. 요 페이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쉬겠는데 그럼 비판적 역사철학 어떤 사람은 분석적 역사철학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격이 뭐냐 바로 역사적 인식의 본질이나 한계가 뭐냐 역사적 인식이 뭐냐면 인식이 뭐냐 지식과 마찬가지 지식 역사적 지식의 본질과 한계가 뭐냐 여러분이 역사 공부하셔서 역사적 지식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는 뭡니까? 고조선이요. 우리 민족의 시조는 누굽니까? 여러분 역사적 지식이잖아요. 확실히 참입니까? 그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주장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따지려면 누구 지식이 어느 지식이 올바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역사적 지식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따져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학의 철학에서 하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지식은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죠. 그러면 역사학이 학문이라 할 때 이유는 뭘까? 왜냐면요. 지금 예를 들면 경제학. 그럼 경제학은 경제학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경제학 전문이신 분 경제학 그러니까 또 오늘 반짝이시네요. 경제학 아니야 되는 거는 다른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역사학도 사료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간이야 또 다르잖아요. 역사학이 학문이 되는 방식과 경제학이 학문이 되는 방식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역사학이 학문으로 성격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춰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역사에 사용되는 개념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고 특히 예를 들면 역사학자도 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건이 저걸 일으킨 원인이었다. 그러면 역사학에서 원인이라는 말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원인이라는 말과는 같은 말이냐? 아니면 성격이 다른 거냐? 혹은 비유적인 거냐? 아날로지냐? 뭐 논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갖고 있는 역사학의 방법론에 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가 나중에 책을 소개는 안 했는데 우리 한국분이 쓴 책 중에는 저희 그 성대 철학과 교수셨던 이한구 선생이 쓰신 책 중에 역사학의 철학 이런 책이 있어요. 역사학의 철학이라는 건 그 배경으로서 그 접근하는 배경으로서 특정한 사변적 역사 철학이 깔려 있지만 일단은 역사학의 철학은 역사학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 또 비판적 역사 철학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역사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논의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세기부터 그 역사학의 학문성을 따지기 시작한 게 19세기에 비판적 역사철학이 강조됐는데 왜 그러느냐. 역사, 왜냐면 19세기는 벌써 아까 학문 분화로 따지면 자연과학이 학문으로서 확립되고 사회과학도 학문으로 확립되는 과정이니까 이때 사회과학은 주로 그 실증적인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학도 학문임을 확고하고 증명해야 될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역사학은 학문이야? 바꾸고 있는. 그래서 역사학도 사회과학처럼 실증적인 경험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19세기에 나옵니다. 실증적인 조건이고. 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역사는 사회과학에 넣습니까? 인문학에 넣습니까? 보통, 어디 넣습니까? 인문학이 문사철이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역사는 어디 속하는지 아세요? 사회입니다. 사회에 속했어요. 사회. 네? 사회.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19세기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에 따르면 역사학은 사회과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일부러 보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학문 분류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상합니다. 역사는 왜냐면 문학, 역사, 철학은 인문학이라 그러잖아요. 문학은 배우죠. 필수하고 국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중고등학교 배웁니까? 배웁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이상한 과목, 윤리, 도덕 이런 과목 속에 좀 들어있다가 없습니다. 역사는 또 사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암기 과목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암기 과목. 근데 역사 공부가 암기가 아니죠. 역사 공부라는 건 실제로 역사 미국 교육이 역사학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역사가 짧은 줄 아십니까? 한국은 얼마입니까? 어? 반만 년이야, 우리. 반만 년.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만 년이면 역사 시간 엄청 늘려야 되죠, 제대로. 반만 년, 미국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육을 오히려 철저해요. 근데 역사 교육이 일어난 사건을 태정태세 외우는 교육이냐, 그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례를 어떻게 조합해서 역사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지를 이해시키는데 그게 미국 역사 교육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도 자기의 과거의 데이터들로부터 나의 역사를 어떻게 구성해낼 거냐, 서술해낼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넓어지면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상의 사회과목도 있는데 그래서 한때 저희가 인문교과, 인문이라는 교과를 만들죠. 문학, 역사, 철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주장도 했지만 목회대가 리가 전혀 없죠. 그 주장할 때 목회대가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은. 근데 역사 사회과목에 들어있는 걸 무조건 한국고 욕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게 이런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역사도 실증적인 경험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워낙 19세기에 중요한 사변적 역사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헤겔. 응? 칸트의 후반부, 헤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음에 막스, 마르크스도 역사 전체에 대한 법칙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사면적 역사철학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비판적 역사철학이 강조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 이런 거는 지금 그 검증이 안 되지 않냐. 따라서 개별적인 거, 예를 들면 한 인물, 한 민족, 한 시대가 지닌 구체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역사학이 담보할 거다. 하는 입장들이 강해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적 역사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역사학의 철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겠지만 어떤 쟁점 문제들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는가 하는 걸 제가 한 몇 개만 역사학의 성격, 진리와 사실의 문제, 역사의 객관성, 역사적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